오히려 바닥으로 간 나무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그 나무 해납니다. 네. 소가 지금 금값이다. 사료도 때? 사료 많이 줍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작 소를 팔 때는 소금이 쌉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소를 키우고 있다. 소금이 바닥이다. 와, 잘 먹이고 즐기하겠다. 네. 내가 팔 때쯤이면 대박 나겠구나. 나무도 똑같아요. 뻔할 뻔짜입니다. 바닥 비고 있는 나무들 찾으세요. 그 나무 찾아가지고 그 나무 심으세요. 그러면 그 땀의 결과는 아마 10배 이상이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나무 팡이대. 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농사꾼 이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서산에 조정현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반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손님도 와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시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나무를 여러 가지를 심어봤지만 100원짜리 명목을 심어서 1000원짜리 만들었고 1000원짜리 심어서 만원짜리를 만들었고 30년간 경험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그 10배의 법칙을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투자한 금액에 10배가 안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해요. 1500원짜리 명목 심어서 15000원 받을 생각으로 나무를 심어라. 그거 대박이잖아요, 솔직히. 대박이죠. 1억 천금을 벌고 싶고 그런 사람이 많이 와요. 네.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버리고 100명 중에 1등을 제쳐 자신으로 나무를 키워라. 나무 심으면서 네. 그때 가서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몇십만 수의 그 삽목을 하면서도 이걸 팔까 못 팔까?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이거 살까 죽을까?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요, 열심히 자르고 열심히 삽수를 제조하고 그 일에만 몰두하지 이 삽목이 살까 나중에 팔릴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명목 심으면서 일단 이 나무를 잘 살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죠. 잘 키우는 게 목적이고요. 또 그때 가서는 어느 누구도 와서 이 나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에 심지어 보니까 당근 마켓에서도 나무를 팔소리 네. 많이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프랑카드 같은 거 간판도 붙여라.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길 옆에 심어라. 모든 노하우 내가 다 알려줘요. 입합나무 15점으로 팔면 돈 버는지 누가 몰라요. 하지만 네. 3점 4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레벨이 있잖아요. 잎한나무 종자를 입어서 네. 500원대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 500원짜리를 사다 심어서 5천원, 3천원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그 명목을 심어서 3점, 4점대에서 빼고 또 그 나무를 갖다가 15점을 만들고 저는 항상 그걸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활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 생활 정도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종자를 부어서 100원짜리 명목을 만들 것인가. 네. 100원짜리를 심어서 1000원짜리를 만들 것인가. 내가 지금 능력이 만원짜리를 사서 10만원까지 키워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은 1000원짜리에서 만원짜리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명목 팔지만 기술까지 팔 겁니다. 내 기술 다 갖고 가세요. 그런까지 알려줍니다. 어쨌든 저희 나무방위대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네. 나무방위대회 위력이 그렇게 나무방위대가 아니라 나무해병대회 나무방위가 아니에요. 나무해병대회예요. 이름 바꿔야 돼. 나무해병대회. 진짜 이력이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진짜. 이 와중에 또 5천 좀 사가신다고. 예예. 우리 나무방위대 채널 보고 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드신 거라더라고. 와. 여기 조정현 대표님 농장에 왔네요. 저는 대중성 있는 나무를 합니다. 최신상품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저는 이미 궤도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과도기를 거쳐서 쭉쭉 갈 수 있는 나무들을 하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수종보다는 처음에는 이슈가 됐다가 안정기에 접어든 예. 그런 수종들 위주로 가신다는 말씀. 오히려 바닥으로 간 나무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그 나무 해납니다. 네. 소가 지금 금값이다. 사료도 때 사료 많이 줍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작 소를 팔 때는 소금이 쌉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소를 키우고 있다. 소금이 바닥이다. 와, 잘 먹이고 즐기하겠다. 네. 내가 팔 때쯤이면 대박 나겠구나. 나무도 똑같아요. 뻔할 뻔짜입니다. 바닥 비고 있는 나무들 찾으세요. 그 나무 찾아가지고 그 나무 심으세요. 그러면 그 땀의 결과는 아마 10배 이상이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뭐든지 막 그냥 투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느끼는 것이 아버지를 내가 너무 닮아간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거든요. 나는 내 손에 8시부 목숨이 있다. 나는 안정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버는 것도 싫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나락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이 되기까지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한방보다는 뭐든지 안정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0배의 법칙대로 살겠다. 내가 100원짜리 심어서 1000원짜리 만들어서 판매하고 내 땀의 결실을 바라고 싶지 뭐 허황되게 한 방을 노리고 그런 것보다는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는 또 처음 와보는 거예요? 여기가 한 몇 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만 주 한 20만 주요?
지금 이런 묘목들을 트림으로 팔고 있어요. 얘들 노지에 지금 바로 심어도 됩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터림묘지만 효과는 예. 포트묘 못지않게 금액은 그럼 훨씬 저렴한데? 예, 많이 저렴하죠. 터림묘를 심으면 빨리 적응하고 날씨 오고 같이 가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시기가 더워지고 그럴 때는 포트묘가 꼭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기 심는 것은 터림묘 심어도 만개 심으면 10개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지금 심고 바로 거름합니까? 얘들? 거름 않고 이 나무를 심고 새뿌리가 나가지고 나무가 막 성장하고 네. 심고 난 두 달 후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복합비료를 주면 됩니다. 250만원어치 딱 이거 하나에. 와 대단합니다. 나무방위대. 나무방에서 너무나 좋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명목 하나라도 신경 쓰고 좋은 명목 공급들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